좋지. 삼계탕과 백숙의 차이를 아십니까? 삼계탕은 어디 음식점 가가지고 뚝배기에다가 아주 얼큰하게 한 뚝배기 때리고 오는 그런 거 아닙니까? 백숙은 어디 산장에 가가지고 압력 속으로 푹 구운 다음에 한쪽 발은 계곡물에 푹 담가놓고 닭을 쫙쫙 찢어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닭죽이 나와가지고 한 그릇 딱 때리고 누워가지고 배 탕탕 치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사실 삼계탕은 인삼 등과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푹 구운 것이고, 백숙은 육류나 생선 등을 맹물에 푹 구운 것입니다. 현재 통칭되고 있는 백숙은 사실상 닭 백숙이라고 별칭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고? 삼계탕 끓여 먹으려고. 정산해. 사르리라따. 맥주 몇이야? 오늘은 뭐랑 물고 반갑습니다. 맥주 몇입니다. 오늘따라 정말 피곤합니다. 땀도 정말 많이 나고요. 맥켄지에서 간단하게 먹으려고 하다가 3시간 자고 출근한 거는 안 비밀. 장마도 곧 시작될 건데 앞으로 축 처질 심신보양을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날쯤 돼가지고 부모님한테 백숙이나 삼계탕 드셨는지 안부 전화 한번 주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즉석 삼계탕을 먹고 나서 아 나는 진짜 잘 먹었어요 부모님, 그런 전화 한 통이면 얼마나 따뜻하고 좋습니까. 그 따뜻함과 진심에 부합되는 맛있는 삼계탕이어야겠지요. 바로 피코큰 녹두 삼계탕입니다. 둥탕 뚜루당탕탕탕 둥탕 따르당당당당 둥탕 따르당당당당 둥탕 따르밤밤밤밤 둥탕. 끓는 시간에 막간을 이용해서 오늘 무슨 맥주를 가져왔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제 친구 몽스 카페입니다. 이 친구는 플레미쉬 레드 에일로 듀체스트 브루고뉴와 같은 격이지만은 그 친구의 라이트 버전이면서 저와 함께한 맥주 초보자들이 열광하는 그런 맥주입니다. 진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사오라고 단정 지으면은 페어링 종목 자체가 굉장히 국한적으로 변하는데 이 몽스 카페는 제가 단연컨대 모든 음식과 페어링이 됩니다. 나 지금 진지하다. 아 가자 피코크야. 제발 다 들어가 주세요 선생님. 제발. 오 국보소. 틸려나? 틸까? 틸까? 나와라. 워터 슬라이드. 워터 슬라이드. 나와라. 어? 아, 저 밑에 선풍기 있는데. 아. 다 들어가네 그래도. 좋아, 좋아, 좋아. 마음에 들어. 아, 참 자네 맥주도 못 따르고 뭐 할 줄 아는 게 없네, 묘시가. 이제 시작해야겠죠. 입을 다물고 천천히 평가하면서 한번 가 보도록 합시다. Let's go, 감 친구야. 아우. 오, very cute. 와. 오. 아. 오, 색깔 봐. 와. 갑시다. 묘시 파워. 아. 서빙 온도 완벽하다. 간은 제법 삼삼합니다. 과연. 와우, 안에 든 거 보소. 와. 알찬기라, 알찬기라. 생김새가 이래도 다리살입니다, 다리살.
김치를 딱 이렇게 얹어가지고 감아가지고 김치 한번 싹 이렇게 날개살 김치 보쌈 이런 걸 먹어야 돼요. 알겠어요? 와, 진짜 맛있다. 자, 가득 찼어. 묘시 파워. 와, 기가 막히네. 와, 엄청난 페어링이다 진짜. 그 플레미쉬 레드에일의 특유의 조금 미세하고 꼬릿한 그 효모치와 이 가슴살, 이 와, 진짜 잘 어울린다. 김치가 또 가미해줘서 그런지 아, 김치, 닭, 보쌈 진짜 잘 어울린다. 아, 간을 좀 하세요. 흉태가 있어 닭다리가 닭다리 닭다리 흉태야 있어라 계속. 아, 묘시 퍼. 미쳤다. 한참 전에 이제 친구들과 놀러 가가지고 피코크 녹두 삼계탕에다가 수정반과 위스키를 함께 곁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 팔팔 끓였었거든요. 팔팔 끓이고 나니까 간도 딱 좋아요. 근데 지금은 살짝 조금 삼삼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 삼계탕도 안주로 진짜 기가 막힙니다. 개인적으로 녹두 삼계탕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와, 역시 파워. 아, 자, 오늘 초복이 오기 전에 피코크 녹두 삼계탕을 먹으면서 양기를 제대로 한번 보충을 했는데요. 어디에서나 잘 어울리는 몽스 카페와 먹고 나니까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이 살짝 목만 축이는 식전주 개념으로 먹었을 때랑 김치 닭가슴살 보쌈과 함께 먹었을 때 그 페어링 시에 나는 맛은 확연하게 조금 다른 편이었습니다. 초보자가 느끼기에 조금 거리낌이 있을 수 있는 그 쿰쿰함이 오히려 이 닭과 함께 들어가니까 훨씬 더 담백함을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몽스 카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실패 없습니다.
무조건 한번 드셔보세요. 이 코르크가 박혀있는 750ml짜리는 또 파티용이나 아니면 축하용, 뭐 식전주도 당연히 괜찮고, 뭐 지인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간단하게 한잔하기에도 굉장히 멋스럽고 맛 또한 굉장히 훌륭합니다. 750ml에 특히 위용을 딱 봤을 때, 야 이건 못해도 3만원짜리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격 보면은 놀랄만하죠. 굉장히 괜찮습니다. 덕분에 오늘 힘도 보충하면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야 몽스카페야, 너 정말 최고다. 피코크 너도 좋았어. 야 근데 오늘 맥주를 좀 잘 따르니까 이 삼계탕을 쭉 다 흘렸기네.